이번 에피소드에서는 30페이지에 있는 리액트 패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블락킹과 난블락킹에 대한 개념을 좀 봐야 돼요. 블락킹은 어느 하나의 문장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처리하기 할 때 하나씩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블락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컨솔 로그하고 다음에 두 번째 로컬 스토리지로부터 뭔가를 불러와서 이게 다 담는 작업.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죠?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음 단계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블락킹은 코드를 작성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블락킹이다, 어떤 시스템이 블락킹이 아니다, 난 블락킹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블락킹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난 블락킹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난 블락킹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컨솔로그에서 첫 번째 일을 컨솔로그하고 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이렇게 콜백을 두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서 요 컨솔로그 3을 하고 요게 끝나게 되면은 컨솔로그 2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코드를 쓴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블락킹이 될 수가 있고 난 블락킹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이 콜백을 다른 말로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게 Node.js의 핵심 개념의 핸들러입니다. 그러니까 콜백이죠. 이게 코어 컨셉 오브 Node.js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리액트 패턴입니다. 이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할 수가 없죠. 로컬 스토리지도 없고 풀라고 하는 파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죠. 패치, example.com에서 패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예제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시로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동작하는 코드를 제가 하나 웹에서 가져왔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스타트 타임이 있고 겟 엔드 타임이 있고 다음에 겟 엔드 타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호출합니다. 호출하는데 우리가 난 블락킹 방식으로 지금 적고 있어요. 난 블락킹 방식이고 그 난 블락킹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노 슬리핑, 블락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슬리핑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난 블락킹은 기다리지 않고 다음번 선수, 다음번 타자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스타트 앱을 하는 거고, 그죠? get end time 한번 불러오고, 이번에 set timeout에서 1초 뒤에 또다시 요것이 요 문장이 출력되고, 세 번째 이렇게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1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고. 난 블락킹 방식이죠. 요거 실행하고, 요것도 다 읽었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어떻게 하는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락킹 방식이라면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난 블락킹이니까 다음번으로 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걸 실행하고 얘가 이제 끝나서 1초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행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 결과입니다. Node.js 테스트하면은 1, 3,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도출되죠.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요겁니다. 요 내용이 어플리케이션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디멀티플렉스라는 것, 이벤트 루프라는 것, 이벤트 큐라는 것이 있는데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코드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좋기로는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느냐니까 주소 안에 있죠. 유튜브 주소 링크를 하나 걸어 놨습니다. 이게 예. 보시면은 그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6분이에요. 굉장히 짧은 내용이니까 요 링크 따라와서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천천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리액트 패턴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걸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글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끌어 놓겠습니다. 방금 봤던 글이 뉴질랜드 어느 대학 같은데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블락킹과 난블락킹에 대한 개념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Node.js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IO라 그러면은 데이터 파일을 읽고 쓰거나 아니면 웹
에서 어떤 통신 포털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거나 보내는 것이 다 IO가 되죠.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렇죠? 이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 Node.js 엔진과 시스템이 협동 작업으로 우리가 요청한 것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일단 이벤트 디멀티플렉스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 거죠. 리퀘스트를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이 접수를 받을 때 필요한 거 리소스라고 하면은 파일이 있는 위치라든가 혹은 웹 주소, 웹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사이트의 주소라든가 혹은 내가 웹에 데이터를 보내줄 곳의 주소, 이게 리소스죠. 그죠?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는 거죠. 리드 할 거냐, 읽을 것인지, 쓸 것이냐, 딜리트 삭제할 것인가, 이게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리고 핸들러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뭘 할 거냐는 거죠. 그게 핸들러죠. 이게 흔히 말하는 콜백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크게 잡아서 콜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다가 콜백이라고 적어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적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어놨군요. 콜백을 그냥 핸들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두 개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유사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벤트 디멀티플렉스는 이렇게 접수한 것을 이벤트 큐에다 전달하고 이벤트 큐는 각각의 이벤트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뭘 처리할 것인지를 해놓은 결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스가 웹사이트로부터 어떤 페이지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럼 리소스는 뭐죠? 리소스는 웹사이트의 주소죠. 그 주소에 있는 특정한 파일이 되겠죠. 그게 리소스입니다. 오퍼레이션은 뭐죠? 리드. 내가 읽어올 것이다. 그럼 리드가 오퍼레이션이 되죠. 그러면 리드 하게 되면은 그 웹사이트가 나한테 파일을 보내주겠죠. 리스판스로. 그 리스판스가 이벤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리퀘스트를 했으니까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판스가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마우스라 그러면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러면은 그게 이벤트가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불러온다. 불러왔다고 하면 다 불러왔으면은 운영체제, 리눅스나 맥OS나 윈도우가 파일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달해 주겠죠. 그죠? 그게 다 이벤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뭘 할 거냐는 거죠. 그게 핸들러입니다. 콜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큐에다 쌓아놓고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3번입니다. 1번 그림 보시면은 이게 1번 리퀘스트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와 핸들러를 지정하는 것이 2번이고 그죠?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한 다음에 이벤트 루프에 전달하는 것 이게 3번입니다. 이벤트 루프는 여기 있는 것들 순서대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non-blocking 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non-blocking이 뭔지는 설명을 드렸죠? 이게 non-blocking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큐에 있는 이벤트들을 처리해 나간단 말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벤트가 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와 핸들러를 어플리케이션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콜백 펑션, 우리가 작성한 콜백 펑션은 누가 작성하죠? 우리가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작성하니까 우리한테 다시 보내줘야겠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다, 처리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콜백 펑션을 돌려서 어떤 결과가 오겠죠. 그럼 결과 나와서 처리 잘했다. 답변을 주면 이벤트 루프는 해당 이벤트와 핸들러를 큐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콜백 펑션 자체도 또다시 뭔가 리퀘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건 OB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요청하게 되면 얘는 다시 또 이벤트 디멀티플렉스로 전달하고 얘는 또 이게 전달하고 해서 이벤트 루프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펑션들을 쭉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다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말은 간단합니다. 개념도 간단해요. 근데 실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진짜 많은 코드를 봐야 돼요. 이 책을 다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완전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개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것들은 이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User and Modules and Application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 그림에서 봤던 어디 갔나요? 이 부분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나머지 부분들, 요 그림에 있는 나머지 부분 이만큼 있잖아요. 요만큼이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Node.js, Core JavaScript API. 그렇죠? Node.js는 어차피 뭐 C 언어와 그리고 JavaScript 언어 두 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C 언어죠. C 언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진 JavaScript API죠. 그렇죠? 그리고 바인딩 서린기를 주는 거, 요것들과 VA, 요 크롬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셈블리, 웹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는 것이 VA 엔진이고, 그죠? 그런데 컴퓨터마다 운영체제마다 맥은 맥, 리눅스는 리눅스, 윈도우마다 요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I/O 같은 경우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하이어 레벨, 좀 상위 레벨의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둔 것이 libuby 요구죠. 요거는 그러니까 맥이나 리눅스나 윈도우나 기타 등등 안드로이드나 기타 등등의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제각기 다르게 동작하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표준적인 어떤 상위 계층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libuby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Node.js의 가장 핵심적인 모듈입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어지는 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